이성민은 예전에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개그우먼입니다. 그녀가 유방암 합병증으로 폐암 위기에 놓였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성민은 이전에도 몸이 안 좋아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었고 공백기를 가졌었는데 다시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마음에 아플 거라 생각드네요. 이성민 유방암 수술 후 폐암 위기. 3일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TV 조선 엄마가 모길래에서는 이성미의 건강검진 결과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이성미는 아들 은기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예전에 암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하신 다음에 폐 이상이 발견됐다. 그것 때문에 약을 드셨냐라고 물었고 이성민은 안 먹었다. 되도록 늦게 먹자고 하셨고 먹으면 아프다고 하길래 내가 안 먹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무슨 병이냐라는 이성민의 질문에 의사는 결핵과 비슷한 종류인데 조금 양상이 다른 균으로 나온다. 유방암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떨어져 세균이 증식해 병이 커져 있을 수 있다. 심각할 경우 폐기능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전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성미 2년 정도 건강 관리. 의사는 오른쪽 폐 작은 알갱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상 있었다고 확인됐던 소견들이다. 오른쪽에 보면 기관지들이 늘어난 소견도 세균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 걸로 보인다라면서도 지금 당장 폐의 균이 더 진행되는 소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을 드시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 2년 정도만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해 안심케 했습니다. 이성미 아들 조은기. 이성미의 아들 조은기가 엄마의 검사 결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께 병원에 온 아들은 이성미가 체혈 검사를 위해 주사를 맞고 이동하는 도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가진 애교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아들은 긴장한 엄마를 위해 손이라도 잡고 있을까? 라고 말했지만 이성민은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질색했습니다. 은기는 저도 긴장하고 어머니도 긴장하신 것 같아서 기분 풀어드리려고 평소보다 애교도 부리고 장난도 쳤다. 스킨십도 더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말하며 의젓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들 은기는 제작진의 사실 엄마가 아픈 곳이 많아 항상 엄마 걱정을 한다. 불안하다. 엄마가 없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동생들 앞에서 잘 안 우는데 눈물을 흘렸다라고 속내를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아들 조은기의 엄마 사랑. 조은기의 엄마 사랑은 집에서도 계속 됐습니다. 조은기는 검사를 위해 12시간 공복을 견딘 이성미를 위해 집밥 만들기에 나섰으며 자취 8년 경력을 살려 직접 전복을 손질. 전복 영양발과 전복구이, 그리고 이성미가 좋아하는 콩나물국이 주메뉴였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맛만큼은 어디서도 빠지지 않을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또한 조은기는 두 달 뒤 자신이 캐나다로 돌아간 뒤 남을 엄마를 걱정해 동생 은결을 주방으로 불러
레시피를 일일이 가르쳐주며 내가 없으면 엄마한테 밥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조은기의 극진한 효심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이성미고 김자옥 생각. 이성미와 김자옥은 같은 동네에 살며 매우 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자옥의 죽음으로 마음의 상실감이 엄청 컸으며 가슴 아파했었다고 합니다. 이성미는 먼저 암을 겪었던 김자옥 씨가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해주며 늘 옆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빈자리가 생겼고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성미 딸. 이성미는 딸 두 명이 있는데 탤런트 박보영을 닮았을 정도의 외모와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살 조은비와 16살 조은별이었으며 흠임이 없었고 항상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이성미 집. 한강에 근처인 동부 이촌동인 듯 합니다. 40평은 넘어 보였으며 10억쯤 될 듯 합니다. 이성미는 폐암 위기를 맞았지만 건강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니 다행이었으며 효자 아들과 이쁜 딸들 때문이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고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TV에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합니다. 이성미 아들 조은기 재혼 조대원 나이. 개그맨 이성미가 아들 은기와 함께 필라테스 데이트에 나서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엄마가 모길래서 이성미와 은기의 달달한 데이트 현장이 공개된 것인데요. 당시 은기는 이성미가 필라테스를 하러 집을 나서자 오늘은 엄마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 나도 따라가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필라테스 센터에 도착한 이성미와 은기는 다정하게 커플 스트레칭을 하며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는데요. 은기는 이성미에게 엄마 너무 예쁘다. 여자인 나를 보는 것 같다고 엄마 바보 멘트를 전했고 이성미는 엄마 기분 좋게 해주는 데는 너의 말이 최고인 것 같다며 행복해 하기도 했습니다. 운동 후 은기와 레스토랑 데이트까지 즐긴 이성미는 은기가 깜짝 선물을 건네자 폭풍 감동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루 종일 계속되는 은기의 기특한 행동에 숨겨둔 꿍꿍이가 있을까 긴장을 늦추지 못했고 예상대로 은기는 엄마가 기분 좋은 틈을 타 폭탄 발언을 건네기도 했죠. 한편 이성미 남편 조대원 씨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뭐길래 이성미 남편 조대원 씨가 등장하기도 했었죠. 이에 앞서 이성미는 남편 조대원 씨와 결혼 스토리를 공개가 되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한편 이성미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톱스타였는데요. 결혼 당시 미혼모였던 이성미는 조대원 씨와 결혼을 하게 되죠. 특히 이성미는 당시 SBS 개국을 앞두고 KBS에서 SBS로 전속을 옮겨온 상태에서 먼저 개국된 SBS 라디오를 출연한 것에 계기가 되어 조대원 씨를 SBS 예능국 주모 당시 PD의 소개로 만났기에 연예계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성미는 한 방송에서 남편이 연예부 기자였는데 내 열애설 취재를 하러 왔다. 내가 기자라면 이를 갈 때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열애설이 없다고 했더니 기사를 안 쓰겠다고 하더라. 이후에 진짜 기사를 안 썼다며 잡지를 가지고 와서 내가 던졌더니 또 화를 내더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성민은 그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와서 만났다. 이때 갑자기 결혼 생각 없냐고 물었다. 그래서 있다고 하니까 자기랑 하면 어떠냐고 묻더라며 그래서 나는 기자도 싫고 연하도 싫다.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연예인이라 허락을 안 할 거다. 허락을 맡아와라라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성민은 당연히 남자 측 부모가 허락을 안 할 것이라 생각해 말한 것이었다고. 이성민은 그런데 전화가 와서 부모님께 허락받아서 결혼 날짜를 잡았으니 두 개 좀 고르라고 하더라. 다음에 만나 왜 그러냐고 하니 그냥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생각해보고 한 달 뒤 결혼하자고 답했다.